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오래간만에 단잠을 잤답니다. 몸도 마음도 상쾌한 그런 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화이트 그린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 화이트 그린이 10월달쯤 산 걸 거예요, 요게. 작년 10월. 근데 병원을 다녀왔어요. 병원을 다녀오면서 요 화이트 그린이를 하나 더 구입해 왔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화이트 그린이 시세도 좀 알아보고 병원 다녀온 사연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요 화이트 그린이가 처음에는 뭐 이제 화이트 그린이를 그때 이제 처음 10월 달에 구입을 한 건데요. 10월 달에 그때 이제 한요 정도 요만한 크기의 아이를 구입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한 14개 정도 되는데, 그때는 12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아이를 데려왔었거든요. 한요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요렇게 됐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자구는 지금 많이 달려있어요. 17개, 12개에서 5개가 늘어난 거죠. 쉬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개가 요게 자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아주 얼굴이 쪼그매졌답니다. 기사 회생을 했어요. 요게 작년 겨울에 자구를 좀 많이 늘려보려고 요게 다 동형다육인 건 아시죠? 화이트 그린이가. 동형이라서 겨울에 아주 잘 자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겨울에 농장 사장님께서 물을 많이 주라고 그래야 잘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물 주기는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주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준 거예요. 그러다가 한 1월 2월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3월달 되니까 이게 잎이 통통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누래지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병원을 갔죠. 농장 병원. 농장에 가서 농장 사장님한테 이게 화이트 그린이가 왜 이러냐. 분지도 잘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거를 이제 뿌리 확인을 다 해봤더니 밑에 뿌리가 이제 물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많이 물르진 않았고 이제 조금 물르고 있어가지고 뿌리를 말린 다음에 밑에 뿌리도 좀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그 농장에서 이제 3월 24일 날 갔는데 5월 말경에 이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 주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그때 많이 배웠답니다. 물 주기는 무조건 줄이라는 거, 여름이니까 더 줄이라는 거. 이제 화이트 그린이 가격이 그때만 해도 하나에 뭐 6만 원에서 6천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싸져가지고 5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게 14구인데, 요거를 이제 4만 원에 사왔어요. 싸게 데려왔죠? 욕심이 생겨서 또 이렇게 4만 원짜리 하나를 더 데려왔답니다. 차코차코 화이트 그린이는 저렴해지고 있거든요? 저렴해지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 다육이들이 중국 상인들이 많이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데려가서 종자를 많이 퍼뜨려가지고 중국인들이 더 이상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특히 화이트 그린이를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중국인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이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가져가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요즘에 이제 많이 번지고 있어서 가격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고가로 저도 요거 이제 전부 12개에다가 요 화분까지 한 8만 원 정도 주고 왔는데 완전히 반값으로 내려갔죠. 4만 원 주고 데려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화분은 따로 구입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그린이 좀 키우시고 싶은 분은 요즘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보통 좀 약간 국민다육이보다 조금 더 비싼 거죠. 키우고 싶으신 분은 지금 데려다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화이트 그린이 요거는 5월 25일날 데려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작년 10월에 데려와서 이렇게 됐답니다. 요 아이들이 여름에는 이제 잠을 자겠죠. 잠을 자고 이제 더 이상 크지 않고 요거 이제 분갈이 그때 해가지고 온 거고 요거는 이제 분갈이 된 상태인데 데려와가지고 물을 좀 흠뻑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물을 안 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물 주는 방법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하엽이 치고 쪼글쪼글 했을 때 주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입장이 물렁했을 때 주는데 또더 확실한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물 주기가 죽이고 살리고의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 주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통통하고 키우고 이런 거보다 초보자분들은 사람만 있으면 좋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통통하게 키우려다가 또 많이 자구를 많이 키우게 하려다가 이렇게 병원 신세도 질 수가 있고 아예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엽지고 물렁물렁할 때 주는데 그것도 좀, 이것도 좀잘 의심스럽다 할 때는 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찔러보세요. 찔러보면 지금 여기 흙이 묻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제 물을 준지한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아직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더 이상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요것도 한번 찔러 볼게요. 네. 요것도 아직 흙이 묻어 나오고 물이 좀 조금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직 이제 여름 내내 요거는 이제 동형이기 때문에 물을 주지 마시고 이제 한여름에 아주 얘네들이 목말라 하고 죽을 것 같다 이럴 때 물을 위에다가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이게 이제 뿌리가 썩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한 가지 예쁜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그 아이예요. 얘는 이제 제가 이렇게 거리대 요게 이제 요 화분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옆에서 보면 동글동글하고 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책상 위에 놓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옆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수제 화분이라서 만드신 분 이름도 새겨 있고요. 이것도 비싼 화분인데 제가 이제 이게 거리대로 바깥에 걸어 놓다 보니까 파필라이스 있잖아요. 파필라이스거든요. 이게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걸어 놓다 보니까 문 앞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좀 찍히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좀몇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채워 넣었답니다. 예쁜 거좀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요거 멜로우 옐로우 있죠? 멜로우 옐로우 요거 하나 채워 넣었고요. 요거는 아우렌시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식을 또 예쁘게 해놨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바깥에다가 이제 오늘 합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물을 준 상태예요. 이거는 옆에 모습이고요. 물을 주고 이제 오늘 바깥에다 걸어 놓을 예정이에요. 옆에 모습이 더욱더 예쁘죠. 요즘에 제가 거리 거는 화분에 꽂혀 있답니다. 거리 거는 화분이 상당히 분위기가 있고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 특히 여름에 물 주기 조심하시라는 거, 물을 많이 주고 영양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 요 아이들이 이 살아있는 게더 중요하죠. 그래서 영양 주고 물 주고 하는 거는 가을에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최대한 물을 줄여 주십니다. 물을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요렇게 이렇게 이제 빨갛게 물들었던 아이들이 6월부터는 초록이들로 이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병원 갔다 온 사연과 화이트 그린이 잘 키우는 방법, 제가 파필라이스하고 아우렌시스, 요거 멜로우 옐로우 가운데 있는 거는 오비리데예요. 오비리데고 요거 가장자리에 있는 거는 파필라이스입니다. 이렇게 합식해서 또 심어놓으니까 아주 너무나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